많은 연예인분들이 이제 실제로 재무 상담을 요청하신대요. 많이 해요. 김생민 씨한테. 개그맨 동료들한테 뭐 이상한 적금을 그게 아니, 그거는 이게 뭐냐면 제가 92년도에 들어왔는데 재석이 형 잘 되고 한 97년 되면은 개그맨들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 후배들한테 캐릭터를 하나씩 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본인들이 먼저 이제 잘 돼 있는 상태니까. 근데 재석이 형, 야, 너는 너무 짠도적으로 캐릭터를 잡으면 어때 해서 뭐 제가 늦었어요, 희극인실에. 근데 형들이, 야, 너 어디 갔다 와? 무섭잖아요. 23살 이런데. 은행 갔다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근데 빵 터지는 거 진짜. 막 너무 웃기대. 그래서, 어? 은행을 갔다 와서 늦었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웃지? 그냥부터, 어? 이걸로 선배들을 웃겨봐. 어차피 방송에서 못 웃기게. 선배들이나 웃겨보자. 야, 요즘 적금이 뭐가 좋아? 그래서, 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적금은 무조건 자동 이체로 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적금이 지하철 물밑 적금입니다. 오,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만기 때 똑같이 2%의 이자를 주지만 스위스를 보내주는 스위스 눈꽃 적금이 새로 나왔습니다.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뭐 양치기 소년처럼 재밌게 해드리고 집에 갔는데 제가 너무 안 웃기니까 이게 개그인데 신뢰도가 높아진 거예요. 나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아니, 나 진짜 있는 건 줄 알았어. 이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생민 씨는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들 사회에서 실제로 아니 그런 지하철 물밑 적금 있는 줄 알고 그다음에 스위스 눈꽃 적금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개그였구나. 네. 그래서 그 당시 KBS 1층에 지금은 없어진 조은행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유재석 선배 뭐 그런 분들 김지선 선배가 간 거예요. 그래서 저 지하철 물밑 적금 50만 원 하고요. 진짜로 스위스 갔어요. 스위스 눈꽃 적금 35만 원짜리 하나씩 들려고요. 여자분이 막 웃으셨대요. 지선 누나가 웃기다. 생민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원이 네? 김생민 씨가요? 부장님! 부장님! 김생민 씨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본사에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신뢰도가 김생민 씨가 있다고 난 모르지만 혹시 나 모르는 상품이 생겨나고 신규 상품이네. 네, 진짜로. 진짜 웬만한 아나운서보다 말이 신뢰가 신뢰요. 그래서 지하철 물밑 적금하고 요 진짜 스위스 눈꽃 적금이 쫑정하지만 믿고 있었어요. 네, 네, 믿고 있었어요. 김생민 씨하고 정상훈 씨도 굉장히 좀 각별한 사이인데 의외로 두 분의 첫 만남이 좀 좋지 않았다고 좀 들었어요. 별로 안 좋아하셨다고. 네. 제가 처음에 좀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왜요? 왜요? 개그 그럼 개그 동아리. 아, 동아리 왔는데 오디션 보는데 그 준비해온 개그가 뱀장수 같은 거였는데 아, 계속 애가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시선도 좀 쫙 서서 똑바로 에너지를 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은윤이한테 계속 쟤를 떨어뜨리자고. 아, 쟤 이상하다고. 상훈이 계속, 아, 쟤 좀 건들건들거린다고. 뭘 했어요, 상훈 씨? 근데 뱀장사는 너무 클래식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그게 옛날이죠. 20년 넘었으니까. 예, 날벌 콘티가 있었어요. 잠깐 볼 수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딱 보면 심사위원이 있고. 내가 절대로 기싸움에서 밀려선 안 된다. 어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요? 예? 식사하셨어요? 요런 개그, 요런 개그. 아, 요런 개그. 알죠? 그러면, 근데. 생민이 형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옆에 계신 은희 누나나 정성화 선배는 어우 밥 먹었어요. 예, 뚝배기 먹었어요. 근데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준비형 개그를 했는데 이걸 주고받는 거 제가 좀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약간 설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로가지 아니 코미디 로가지가 로가지가 있잖아요. 편하게 이렇게 얘기한 건데 아 식사 안 하신 거 가지고 아, 가만 있어봐. 아 저기 뱀을 한 마리 준비했습니다. 아, 그런데 느낌이 좀 건들건들하시네, 진짜. 어디 좀 봐요. 좀 봐요. 봐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됐어요. 이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아이고. 왜냐면 지금 뒤에서 손에 엄청 움직이고. 아, 가만 있어봐. 근데 됐으면 좀. 아, 이러다 등장 불겠어요. 막 그래가지고 좀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세요. 아이고, 뱀 한 마리가 아, 뭐야, 아주 아유, 물지 마. 제발 물지 마! 막 이러면서 쫑 물었어요, 앞에 있는 형한테. 그럼 리액션이, 아야야, 뭐 이런 거라든지 해주면 되는데, 근데 그때도, 살짝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아, 됐어. 아, 됐어. 너무 싫어져. 딱 중생이네요. 아, 됐어. 딱 중생이. 뭘 할 수도 없는 거야. 이게 딱. 되게 부활했겠네. 그래가지고, 아, 난 떨어졌구나. 잠깐 나와 있으래요. 바로 심사 결과를 해줘요. 저 때문에 한 15분을 회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똑똑똑 하니까 이제 들어오라고. 네, 은희 누나하고 정성화 선배. 야, 축하한다, 성화. 아, 걔 그러고 온 거. 합격! 아, 축하한다, 막 이러는데 저쪽 끝에서. 눈바닥 하신 거래요. 그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 2대1로 합격을 한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 두 분 학창시절 사진을 준비했대요. 어, 그래요? 진짜요? 네네네. 볼까요? 있어? 야, 잘생겼죠. 꽃미남이. 그래서 생민 씨가 인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어, 잘생겼어요. 야, 진짜 꽃미남이네. 잘생겼. 네. 이 누구야? 정상훈 씨네. 봐요, 사모님. 아. 건들거리세요. 겨우 뱀을 산 거 아니에요? 어, 딱 보니까. 어, 딱 보니까. 왜 김생민 씨? 나 인상 되게 많이 좋아해요. 덕후적으로 뱀을 산 거야. 상훈이를 많은 분들이 높게 평가하는 거는 상훈이가 초반에 잘 됐어요. 그래요, 맞아요. 일이 막 있고. 시트콤 찍고 막 찍고 하고. 네네. 그러다 뮤지컬로 갔는데. 맞아. 그 6년이 너무나 또 10년? 10년? 그 10년이 와, 너무나도 10년. 아름다운 거예요. 전화할 때마다 어디야 하니까 아, 산에 뮤지컬 배우 6명이 오르고 있대. 아, 돈 안 벌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체 훈련하고 호흡 훈련, 그다음 발레 배우고 성악 배우고 그걸 10년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투자. 제가 예, 같이 투자. 그러니까 대단하다. 약간 존경을 한 다음에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맨 오브 라만차에서 산초를 해내는데 조승우랑 둘이 딱 올라갔는데 이제 사실 조승우 씨는 원탑이잖아요. 전혀 밀리지 않고. 내가 아 너도 정말 고집 대단하다 하면서 큰 박수를 보냈죠. 생민 씨도 그럼 뮤지컬 네, 좋아했죠. 되게 많이 했었죠. 좋아했죠. 꿈이 무대에 올라서 이런 뮤지컬 하는 그 꿈이. 아, 제가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게 넌 언제나 내게 이러는데 연습을 100번 정도 했는데 또 한바탕 웃으러 무대에 올라가는 형 그런 애들 알죠? 올라가서 네. 틀리는 애들. 좋아요. 친구 이상은 아니라 죄송합니다 또 다시 할게요. 애도 울고 뭐 이렇게. 이게 긴장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게 막 연쇄적으로 와요. 신인들 실수하면 뭐 이팀 친구 경련하는 거 없으세요? 혹시 저는 안, 여기가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안면 경련. 아니, 안면 경련. 아, 있죠. 아, 그것 때문에 오디션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떨어서? 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떨림. 네. 아, 그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첫 오디션이었어요. 네. 그 너무 떨려가지고. CF 미팅이었는데 한번 웃어보세요 그랬는데 하, 웃어야지 하는데 웃는데 여기가 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만하셔도 됩니다. 어? 그러고. 그 맥주 광고, 워터파크 광고 많이 했잖아요. 그 전에? 그 이후로 이제 이제 많이 연습을 한 거죠. 이제. 아, 그 이후로 연습을 네, 네. 힘을 뚜렷했구나. 저도 그러니까. 그런 오디션 같은 거 많은 분들이 오디션을 보는데 진짜 많이 떨려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떨려요. 근데 그거를 네. 어느 순간 딱 이기는 길이 있죠. 어느 순간. 너무 화가 나요. 내가 떠는 자신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오디션 자리에서 야, 상훈아, 상훈아. 그 카메라 감독도 있고 상훈아, 상훈아, 왜 그래? 씨, 왜? 왜 이렇게 떨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니까. 야, 떨지 마, 떨지 마. 아, 진짜. 너무 슬퍼.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슬퍼. 네, 그래요? 네, 다시,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널 처음 만나고 근데 또 떨리는 거야. 아, 이렇게 떨리고 내가 처음, 아, 또 떨어, 또 떨어. 성훈아! 성훈아! 엄마 생각해, 이 자식아! 나가주세요. 아, 진짜 그런 적 있어요. 혼자서 욕도 해보고, 맞아요. 막 근데 그거를 뺨도 쳐보고, 막 꼬집어도 네. 보고, 막 이러고 안 되지. 근데, 안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겼던 법은 뭐냐면 캐릭터로 안으로 얼마만큼 접근을 하는지. 그러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아, 웃기다. 아, 그 안에 캐릭터. 아, 내가 지금 살인자고 그러니까 엄마 밑에서 아빠가 아빠가 저게 되구나. 몰입한다, 몰입한다, 몰입한다. 술을 먹고. 그래서. 술 먹고 이제 엄마를 때렸어. 근데 비틀어진 자아가 있어. 자, 켜! 야. 뭐 즐거워?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합격. 이렇게 내가 합격을 했던 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김생민 씨가 네. 잔소리를 많이 해서 전화통화를 굉장히 짧게 하신다고. 정성훈 씨가?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어렸을 때 첫 인사가 잘 지냈어가 아니라 조금 얼마나 있어. 옛날에도? 조금 얼마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형은 먹고 살겠다고 저는 약간 작은 역할이지만 그래도 일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많이, 많이 하고 있었고. 아니, 저그말 돈이 없는데 자꾸 저그말 하고 오니까. 얘네는 거기 계속 있는데 느낌은 뭐, 형 나는 큰 일을 할 거야. 형이 여기 안 놀러 왔으면 좋겠어. 마치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처럼. 그래서, 그만 준비해라. 적금 좀 들자. 일단 너. TV 유치원 하나 둘 셋 이런 거 다람쥐라도 역할이라도 하나 해라. 다람쥐. 아, 출연료를 받잖아요. 차곡차곡 쌓아가자. 가자. 근데 얘네는 계속 나중에 큰 걸로 한번 우리 큰 거. 우리 장발장을 하겠다. 우리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그렇죠. 결국 큰 거 한 방울 보겠다. 네.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싸웠는데 이제 얘네가 해낸 거죠. 완전 해낸 거죠. 그래서 정상훈 씨를 좀 금전적으로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아니 저희가 이제 상훈이가 이제 밝혀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얘네가 계속 그 엄청난 곳에 도전을 하면서. 솔직히 제가 뭐 잔소리도 많이 한 게 너는 아들인데 뭐 부모님 생각은 하냐 근데 너무 길어지니까 좀 나 진짜 돈이 없었을 때 아기가 울고 있고
있고 상황이 일이 안 될 때 있잖아요. 너무 일이 안 될 때.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 형 어디야? 주차장으로 나와. 제가 나갔어요. 나갔더니 야, 받아. 그러는데 흰 봉투를 딱 주는 거예요. 어. 뭐야? 아, 받아 인마. 너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어. 그래서 탁, 야, 동해배 형하고 내가 저거 해가지고 돈 챙긴 거니까 받아.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멋있게 가. 나 하나? 그럼 가. 차 타고 부은 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내 안에는 야, 이 형이 진짜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고맙죠. 결국에는 그 재석이 형한테 5년에 한번 전화하는 거랑 일맥상통한 거지. 아. 난 어떻게 하면 세련될 것인가? 나는 무조건 차를 타고 나 가야 돼. 이거 세련됐다. 어. 네, 그럼 쓴적거리면 뭐 인정해 줘. 상훈아 네. 고맙지. 뭐 이런 말 하면 에이, 아, 그냥 가야 돼. 아, 세련되네요.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촬영 중에 정상훈 씨가 김생민 씨한테 깜짝 선물을 하셨다고. 그 질문 중에 당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굽니까? 오,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자, 지금까지 정상훈 씨였습니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잠깐만, 마지막 질문 안 하셨는데 이거 한번 물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선물을 형 고마워. 네. 작은 마음이야. 근데 그게 너무 울컥한 게 받자마자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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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놔 버리고 어. 자 그래가지고 어, 정상훈 씨는 뭐 다른 얘기를 돌리는 거야. 오. 편집 시키려고 그랬나? 형 지금 난 형한테 여기 집중해야 되니까 여기 어, 너무 형 얘기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 PD분한테 이거 편집해 주지 말아 주세요. 이런 거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스투핏이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편집을 해야죠 진짜. 아, 왜 편집이에요 이거를? 알겠습니다. 편집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막 어쩔 줄 모르는 게 너무 울컥한 거예요. 제가 야 이거 참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김생민 씨가 지금까지 다른 분을 주인공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이 잠깐이나마 그런 주인공이 되는 네, 게 주인공이 되는 게 본인 아니, 스스로 아니 좀 뭐 진짜 서로 또 정상훈 씨하고 이태임 씨도 네네. 서로에게 네네. 좀 고마워 한마디를 좀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건지 하여튼 고마워요. 너무 네. 고맙고 예 진짜 이 의지가 같아야지 뭔가 아, 시너지가 그래요.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사실 호흡이 맞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호흡이거든요. 인연이에요. 인연. 맞아요. 네. 충돌이 다 정확히 일어났어요. 아 맞아요. 태임 씨도 좀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오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정말 저한테 선물 같은 분이시고 이번에 너무 많이 배웠고 깨달았고 그리고 오빠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자, 두 분도 서로 이제 그 내 꿈이 어딘지 아니까 어, 그 동네에서 말 잘 듣고 그 그라운드에서 1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형이 정말 잘 돼서 너무나도 누구보다 기쁘고요. 꾸준히 사랑을 받으실 것 같아요. 형이 어떤 그릇인가를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저도 많이 배우고 따라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우정 그레이 특집 세 분과 함께 했는데요. 정말, 뭐, 딴 때보다도 오늘 진짜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느꼈어요. 세 분께 목베개를 감사합니다. 브라운드. 아, 이렇게.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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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고급이에요. 예. 고급 목베개. 예. 네. 자, 아, 진짜 오늘 세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조동아리가 이어지겠습니다. 예.